정원진입니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내 코로나 민생국회가 아니라 거대한다 매표국회로 전락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공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책임있는 법제도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코로나 민생회복은 거대 양당의 빈말, 즉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생은 득점, 매표가 우선이 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 처리를 위한 매표국회로 전락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넘어간다는 막장 법안을 거대 양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도 거대 양당 지도부의 초심 강매에 무력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유감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 강보다 더하면 덜하지 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 국책 사업이 돈물 터질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가덕도 공항에 준하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공항, 선거공항에 몸살을 앓을 것이 너무도 재명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십시오. 여기서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뒷감당은 국민의 목소리로 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거대 양당은 스스로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힘자랑은 오로지 민생을 위할 때만이 허용되면 국회가 아니라 씨름판으로 가십시오. 예, 다음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백신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의 감독 을박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협 등 의사단체는 백신 접종 거부를 의논하며 시민 건강을 골고루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와의 사투가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사전, 사후, 관리 등 안전한 백신 접종에 대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 회복이 앞당겨지기를